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연천에 왔는데요. 최근에 괴물메기가 잡혔던 곳 바로 우리 체리 아빠님께서 직접 잡으신 곳인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짜잔 제가 뭐 페트병으로도 잡아보고 다 해봤는데 이번에 아 항아리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짜잔 짜잔 우리 체리 아빠님이랑 같이 오늘 항아리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포인트 대충 어디 쪽에 하실 생각이시죠? 다리 밑인데요. 지금 물고기가 몇만 네. 마리씩 몰려있어요.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거 보도 말고 딱 30분에서 1시간만 네. 한번 넣어보고 한번 결과 보려고 하는데 자 미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자주 하던 거긴 한데 바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레츠기리 네, 여러분 여기 밥을 여기 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요 정도? 저녁인데 아 저녁이에요? 한 입만 좀 덜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이 와 뭐야 이거 이거 그 뭐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거죠? 네. 한 숟가락이면 될 것 같은데 형님? 아니 많이 넣어야지 많이요? 오, 어 그만이야 그만 오 야 와우 네 형님은 이걸로 근데 저거 어떻게 끄내지? 아 손잡이 끈이 있으니까요. 끈 어딨어? 끈 여기 아니, 양파망에 양파망에 아, 있는 끈 아니 이거 던져놓은 다음에 끄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깊은데? 어 여기 끈 여기 끈 네. 네. 우와 여러분 지금 매가 제자리 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신기하다 뭐하니 너? 만들어 온 겁니다. 어, 냄새 진짜. 냄새 진짜. 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결 구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아리로 하고 여 형님께서는 어포기. 이거는 조금 뭐 좀 사기템. 그래도 뭐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자, 이게 떡밥이, 아, 이게 미끼가 최강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이길 수 있는 데 없어요. 어, 어디 가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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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구멍을 여러 개 놨어요. 이걸 통째로 다 넣으면 너무 흘러내릴까봐 이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벌써 구멍도 많아요. 이걸 여기다 놓고 다음에 양파망으로 덮고 묶고 그 다음에 이걸로 묶은 다음에 저기다 넣을 건데 와 진짜 많다 저기 한 시간이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약간 은빛으로 보이는 거 저기 피레미 같거든요. 잡히면 오늘 도리뱅뱅이야 너네. 왜요? 가소롭군. 가소롭다고요? 어디? 뭐 결과는 이제 보면 알잖아요. 근본도 없는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근데 엇보기가 좀 좋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구멍이 많아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떡밥이나 이제 그 기운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운 때문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쵸? 구멍 4개. 어? 이걸 어떻게 이겨? 저는 뭐 하나만 뚫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또 이거 광고 아니냐 하겠는데, 신선 배추 광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끈으로 여기를 묶어줍니다. 아, 지금 견제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는 건데. 아, 지금 견제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구멍 냈어요, 갑자기. 제 생각에 지금 불안해서 견제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내. 네. 아, 그거요? 제가 여기 구멍 조그맣게 낼게요. 오케이, 이렇게. 구멍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커도 돼요, 여러분. 한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낼게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구멍 두 개. 처음으로 이제 포인트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제가 이길 것 같아서 아니, 먼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먼저 던지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아 먼저 던지십시오. 신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 짧다. 줄 짧아요. 여기다 묶으실래요, 형님? 아. 지금 구석기 시대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자리 진짜 좋다.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 그 자리 좋다, 진짜. 포지션 진짜 좋아요. 이거 살짝. 어, 왜? 아, 건들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왜요, 왜요? 네, 어, 네, 이제 제가 이거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잡이 떨어, 이거, 여기 손잡이 떨어지면은 입수각. 이거 안 깨지겠죠? 그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우선은 제가 항아리 던집니다. 어디 던집니다, 저기. 자, 저 일로 와. 일로 와! 발에 안 들어! 아야! 둘. 하나, 셋! 넷! 진짜 던질게요. 하나, 둘, 셋! 후! 아! 어, 입수한다, 입수한다. 어? 어? 물 채워서 던지게요? 저희 던질 수 있겠어요? 물 무거울 텐데. 아, 가능합니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던져놨고요. 좀 이따가 한 시간 뒤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정도 됐죠? 한 시간 정도 저희 지금 다른 거 촬영하다가 이제 아까 설치해놓은 거 보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아, 기대된다. 항아리가 이길까요? 어포기가 이길까요? 아, 사실 어포기가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입구가 많고 해가지고. 아까는 저희 이긴다면서요? 아, 이 결론은 제가 이기는데, 에? 에? 뭔 말이지? 와, 이 물고기 진짜 많다. 근데 여기 많으면 안 되는데, 야, 너네. 일단. 몇 마리 있어요? 어, 들어왔어. 자, 한번 걷어볼게요. 우선 이거부터. 오, 낚시하는 것 같은데? 많아. 많아요? 와, 꽤 많네. 뭐야? 오, 많다. 피렘이죠, 다. 거기다. 다 피렘이다. 와. 야, 많다. 벌써 다 먹었네. 이 정도면 제 생각에 한 15마리 정도. 예. 에이. 2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셀 필요 없어. 둘레 여섯, 여덟, 열, 15마리. 셀 필요 없어. 예, 네, 제가 이거 한번 바로 빼보도록 할게요. 어, 무거워. 아, 당연히 무겁지. 아. 오, 소리.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확인하려면 오래 걸려요. 안 보여.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냥 보고 올게요. 아니, 지금 보면 안 되지. 저기요. 아니. 보세요.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와, 한 마리도 없지? 이거 된장 탓이네. 아, 예? 저기 우리 어머님이 담그신 된장인데요? 아, 된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런 거야. 이야, 밥풀 맞네, 밥풀. 이 영상은 없는 걸로. 영상 삭제. 영상 삭제. 이거 풀어줄게요. 이거 안 들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여가지고. 다 너무 작아가지고. 와, 귀엽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항아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포기 쓰세요. 아, 이거 누가 항아리 하자고 했지? 아.